예, Banks of the Ohio. 오하이오 은행이 아니고 오하이오 재방길, 뚝방길 이런 뜻입니다. Bank라는 은행도 있지만은 뚝이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이 노래는 국내에서는 조영남 씨가 내 고향 충청도로 크게 히트시켰습니다. 원곡의 멜로디는 물론 다 똑같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우리 조영남 씨가 내 고향 충청도라는 가사말을 붙여서 훨씬 더이 곡을 잘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여러 명의 가수가 불렀습니다. 뭐존 바에즈도 불렀고, 그존 바에즈의 노래에서는 살인당하는 사람이 여성입니다. 근데 올리비아 뉴턴 존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 서정적인 선율에 참그 노랫말이 너무나 섬뜩합니다. 이 곡은 미국에서 19세기 말에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작자 위상의 발라드라고 합니다. 살인 사건과 관계가 있어서 뭐 일명 하이 분류로 살인 발라드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가사는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과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자 여자가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차라리 내 손에 죽으라. 라고 살인을 하는 끔찍한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여러 가수가 불렀지만은 특히 올리비아 뉴턴 존이 부르고 난 뒤에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한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변심을 했는지 아니면 저간에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결혼을 망설이는 것인지 여자가 칼로 찔러 죽이는 이른바 취중에 의한 살인을 다룬 내용입니다. 남자가 양다리를 걸쳤다거나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느껴지니까 이쯤 되면 이를 사랑에 의한 살인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고 사랑이라고 믿는 하나의 집착에 가까워 보입니다. 저번 딜라일라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노래에서 살인을 언급한 노래는 톰 존스의 딜라일라와 이 노래 Banks of Ohio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딜라일라에서는 어느 날 자기 여자의 창문을 지나가는데 자기의 여인과 다른 남자의 사랑의 몸동작을 희미한 블라인드에서 봤습니다. 피가 끓었습니다. I couldn't take anymore라고 그러면서 다음 날 비웃고 깔깔거리고 있는 그녀에게 칼을 보이며 아마 살인을 하고 만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비아 뉴턴 존의 이 노래를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린 피처링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곡이 후반으로 진행되면서 점점 그 빌드업 처음과는 달리 계속 여러 사람이 피처링을 하면서 아주 두껍게 쌓아 올립니다.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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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클라이맥스가 지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서 흐느끼는 주인공이 너무나 바보같이 보입니다. 하기에 요즘도 스토킹에 의한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는 그 집착, 의안이 벙벙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랑 말고 모두들 아주 평범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남 씨가 불렀던 그 노래, 이렇게 가사말을 붙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와 살다 정든 곳.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와 살다 정든 곳. 두메나 산골.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나를 키워준 고향 충청도. 해가지고 쭉 아주 그 서정적인 좋은 가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딜라일러와 뱅스 오브 더 오하이오를 해설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해설해야만 했습니다.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모두들 이쁜 사랑 잘 익어가는 사랑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Banks of the Ohio.
해석입니다. I asked my lab to take a walk. Take a walk. 걷다, 산보하다 뜻입니다. 나의 사랑에게, 내 애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에게 잠깐 같이 산책이나 하자고 asked. 요청을 했다. 자, 여기 ask가 나왔습니다만은 Can I ask you out? 만약에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Can I ask you out? 이렇게 물으면은 여자분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트하러 나갈래? 밖에 나갈래? Can I ask you out? 데이트할래?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 아웃이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그 중요한 뜻이 포함되는 겁니다. 혹시 그런 표현이 나오면은 잘 판단하십시오. Can I ask you out? 하면은 No. Not later. Not now. Later. Some other time. 이런 식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단호하게 Nope. 하시든지. 자, 다음에 To take a walk. Just a little walk. 그냥 잠시 걷자고. To take a walk. Just a little walk. Down beside where the waters flow. Where the waters flow. 강물이 흐르는 강변을 따라 내려가면서 Down by the banks of the Ohio. Ohio 강둑 옆으로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는 코러스 부분입니다. And only say that you'll be mine. 그리고 딱 한마디면 only say you'll be mine. 너는 나의 것이 될 것이야 라는 말만 했습니다. In no other's arms entwined. 다른 여자가 당신을 안 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이 말입니다. In no other's arms entwine, 안다. Down beside where waters flow, down by the banks of the Ohio. 자, 같은 부분입니다. 물질 강물이 흐르는 강변을 따라 내려가면서 오하이오 강둑 옆으로. 자, 다음 2절입니다. I held a knife against his breast. 무시무시합니다. 나는 칼을 이렇게 잡고 있었다는 말은 칼로 남자친구의 his breast, 가슴을 찔렀단 말입니다. I held a knife against. Against 아주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Against his breast. Into his breast. 다음에 as into my arms he pressed. 그렇게 제 생각에는 칼로 찌르니까 그 사람이 as into my arms, 내 팔, 양팔을 he pressed. 찔리니까 이 손을 잡은 겁니다. 손을 잡으면서 as into my arms he pressed. 이 손으로 양팔을 이렇게 누르면서 조금 번역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 그래서 이 into라는 역시 전치사가 중요합니다. as into my arms, 내 양팔을 이렇게 잡으면서 he pressed. 이렇게 양팔을 누르면서 He cried, my love, don't you murder me? My love, 내 사랑이여. 자기야, don't you murder me? 정말 날 죽이려는 거야? Don't you murder me? 라고 he cried. 라고 울었다, 소리쳤습니다. I'm not prepared for eternity.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Eternity, 영원을 말합니다. 옛날에 그 유명했던 영화 From Here to Eternity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번역은 지상에서 영원으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Eternity, 영원한 삶. 내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다. I'm not prepared. I'm not ready for eternity. I'm not prepared for eternity. 자, 다음은 코러스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고 3절입니다. I wandered home between 12 and 1. 아마 그렇게 죽이고 난 뒤에 아주 깊은 밤에 12시와 1시 사이에 12시인가 1시 사이에 wandered home,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wandered home, wander, W-A-N-D-E-R 하고 W-O-N-D-E-R는 다릅니다. I wandered home between 12 and 1 cried, my God, what have I done? 하나님,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I've killed the only man I love. 제가 사랑하는 유일한 남자친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He would not take me for his bride.
그 사람이 나를 신부로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이 노래를 가지고 만든 그 카툰을 한번 제가 봤었는데 거기에서는 그 시간 이후에 컨스타블 경찰들이 찾아와서 체포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to be hanged 목이 매달려서 사형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 카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뒤에 배경에는 그런 배경이 나왔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자, 다음은 라임으로 가겠습니다. The Banks of Ohio, 라임입니다. I asked my love to take a walk. Walk란 부분하고 to take a walk, just a little walk. Walk, walk의 라임. 좋습니다. 그 다음에 down beside where the waters flow, flow하고 down by the banks of the Ohio, flow하고 Ohio. 왜 오하이오 뚝방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렇게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플로우에 맞는 지명이 뭐지? 그렇게 해서 오하이오가 됐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코러스 부분에서 And only say that you'll be mine 이라는 부분하고 In no other's arms entwine Mine twine 라임입니다. Mine twine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플로우하고 오하이오 라는 부분에 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I held a knife against his breast breast 라는 부분하고 as into my arms he pressed breast pressed 라임입니다 breast pressed 자 다음 3절에 가서 I wandered home between 12 and 1 하고 I cried my God what have I done 1 done 이 시간을 노래 작사하신 분이 꼭 12시와 1시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What have I done? 이라는 이 표현을 넣어야 되니까 done 하고 라임이 맞는 건 뭐지? 하니까 2시에서 3시가 아니고 between 12 and 1으로 맞는 것입니다. 영어 팝송을 제가 해설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아 이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했구나. 자, 다음은 리듬 부분입니다. 한 문장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첫 부분 I asked my love to take a walk 봅시오. I asked my love to take a walk 중요한 동사 명사, 내용어, 컨텐츠 워드에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뜻이 전달이 됩니다. I asked 주 약하게 죽고 ask 동사 my 소유격 죽고 love to, take의 to의 to 분사 to를 줬고 take 그냥 take a walk 이거 적기 전치사가 들어가는 이유는 문장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는 관행어를 넣지만은 이 리듬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take a walk 하고 take a walk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take a walk oh let's take a break take a break take a break 바람 take a break take a break 굉장히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이 영어가 이렇게 조화스럽게 만들어지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오늘 리듬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